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과 청유재란 중 투철한 조국여와 뛰어난 전략, 지휘력으로 우리 민족을 외적으로부터 방어해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이 가운데 한 분입니다. 남의 모함을 받아 불우한 처지에 놓이게 돼서도 백의 종군을 하며 오직 나라와 교례를 위해 끝까지 싸웠고 목숨까지 바쳐야 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 그러기에 충무공의 정신은 멸사 본공의 정신이며 공익을 앞세우는 정신입니다. 공이 가신 지 400년, 공의 후예들인 해군 사관생도들은 공이 창제해 전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북선 논항을 재현해봄으로써 공의 그 높은 애조개민 정신을 기리고 그 뛰어난 전설과 지휘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추구하는 오늘, 우리에게 충무정신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